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이 연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멋있는 일을 벌리고 있죠. 아이고, 그땀참 멋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연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진짜 이렇게 즐거운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 투자 종합을 한번 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개인을 팔았네요. 자, 그러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자리로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를 보였죠. 아직 60일선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코스피는 못했는데요. 자, 코스닥은 참 추세를 돌려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아직은 얘는 그저 추세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가 하락 추세를 아직 돌려놓지 못하면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코스닥만큼은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주 이쁩니다. 그죠? 아주 이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또 유럽 승인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네키노라가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갔고요. 셀트리온, 그죠? 또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보통 8% 이상씩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더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방문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전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쉰 반면에 삼성전자 쌍두마차가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이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네요. 그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렇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전 반도체들이 아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죠. 그동안에 연일 폭등했던 끊임없이 갔던 시장과 가면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크게 조정을 했고요. 그죠? 10%, 8.95%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나쁘진 않죠? 예,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동안 얘는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자, 과도한 상승은 어떤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전부 다 멋지게 가서 지금 보시면 얘도 같지만 하나 머티리얼즈도 가고요. 그렇죠? 신고가를 내고 그다음에 반도체들이 전부 다 오늘 GST 역시 신고가를 했습니다. 어이, 멋지십니다, 정말.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하지요. 그다음에 오늘 무려 추천을 들었던 동진 세미캠, 아 이건 뭐더 말할 것도 없죠. 아, 제가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2주 전에 동진 세미캠을 사라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진짜 이 동진 세미캠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연 3일째 올라왔는데요. 신고가를 내버리고 역사적 고점 직전까지가 있나요? 보시죠. 역사적 고점 직전까지 갔나요? 예. 이런 멋있는 모습. 만약에 제가 무료 방송에 여러분이 듣고서 샀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 2주 전이죠. 자, 상당히 좋은 일이 벌었을 텐데 과연 했어요? 했나요? 이것은 상당히 그 팁을 드리면
지금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OLED의 포토레지스트. OLED 포토레지스트가 높은 온도에서 이제 고해상도를 구현했는데, LCD 같은 경우는 유리막이 있어가지고 그 열이 발생해 높은 온도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OLED는 그러지 못했다. 발광 다이오드가 잘못될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한국청자 전자통신연구원이 동진세미캠하고 그 다음에 SKC 하이테크 앤 마크하고 같이 상용화를 했다. 상용화를 했다. 어떻게 해서요? 100도 이하에서 3 마이크로 이하 개발을 해서 이제는 더 높은 해상도를 구현했다고 그래서 이번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G 폴드와 G 플립에 OLED를 탑재하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줬죠. 이틀 동안 8% 굿 벌었으니까 뭐 17%가 나갔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목요일 여기는 아니고 만인가요? 여기쯤일 거예요. 목요일 날 여기 이때 여러분들한테 사보라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 상당히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지금 일본의 송도에 있는 공장 TOK 도쿄오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예츠, 그 다음에 스미토모 화학. 이게 지금 100억을 투자하는 거죠. 한국에다 스미토모 화학이. 그 다음에 JSR,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 그 외에도 일본 기업의 이제 쇼와덴코라든지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아데라든지 칸토,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상용하는데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은 스미토모 화학하고, 그죠? 스미토모 화학은 여러분 잘 알듯이 폴리이미드를 삼성 스마트폰에다가 납품했다가 이제 수출 규제 하면서 얘가 가져오지 않고 누가 왔냐면 바로 코롱 인더라든지 그 다음에 SKC 이 필름을 사용했었죠. 저가품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UTG로 바뀌었습니다. UTG 유리막으로 다 해서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을 고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치도 뭐 걱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필름을 또 다시 그 위에 보호 필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UTG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스미토모하게 폴리이미드를 사용할 수 필요가 없어졌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이번에 바로 개발한 동진세미캠에서 개발한 것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고온이 아니고 저온에서도 10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도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면 동진세미캠의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용인에다가 그 1억 엔인가요? 170억을 화성에다가 용인 그 다음에 화성 이쪽에다 전부 다 일본 기업들이 지금 천안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용인 송도, 이제 송도는 이미 공장이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기술이 개발해서 삼성전자에서 결국 사용하게 됨으로써 협력사로다가 동진세미캠은 굉장히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겠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을 지난번에 추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 건가요? 그래서 반도체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이미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
오늘 그래서 또 그동안의 주말에 유럽연합이 셀트리온의 그 레키노라즈 공식 11월 12일 날 금요일인가요? 예, 공식 승인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반도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원익QNC라든지 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 그다음에 유니셈이라든지 실적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실적이 좋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다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그죠?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진세미 게임 샀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정도 따라옵니까?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목매다 보니까 진짜 가야 될 종목들을 사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또 철강 종목에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못 갔으니까 다 팔아버려야 되나요? 자, 오늘 가장 핵심은 역시 셀트리온 3인방의 유럽연합 공식 승인하고 반도체는 나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이 이번 반도체 삼성전자가 10조 3천억의 반도체 수출 결과로 매출이 일어남으로써 영업이익이, 그렇다면 역시 영업이익을 그렇게 많이 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영업이익이 상당하면서 주가가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마인드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보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갔다가 지금 또 조정받았습니다. 그럼 반도체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론 D램 반도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근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소부장이. 반도체 원소재인 그 웨이퍼라든지 또 블랭크 마스크가 뭐 원재료 사용하고는 포토 마스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5 내지 20%의 상승을 하고요. 또 웨이퍼가 또 20% 상승하고 있어서 반도체 앞으로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갈지를 고민하고 가야 된다. 저는 팁을 줬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니?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반도체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제가 그냥 가려버리고 가르쳐주지 말까 이런 거가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갔을 때 큰 수익을 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공부 안 하고 그냥 답만 받으면 그걸 들고 가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죠. 많은 또 저기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에코 프로 BM을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죠? 아니 가고 있는 뒤를 왜 자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이격났다고? 가는 꽃을 뽑아내지 말고 꽃을 뽑아다 잡초를 키우지 마라. 지금 오늘은 좀 조정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 1월 달부터 7월, 9월 달까지인가요? 3분기까지 7,100대인가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생산이 상당히 많이 돼서 상당히 많이 지금 팔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올해 7천만 대인가요? 아니죠. 7천대? 7천대가 팔렸다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지금 반도체는 참 재밌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지난번에 반도체가 칭화 유니가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그래서 파산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SMIC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게 이제 지금 7 EUV형 노광 장비를 SASAML 요게 이제 노광 장비가 SASML 아이 참 ASML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데 유일하게 이 ASML을 노광 장비를 가져오는 거 지난번에 그죠? 문제가 돼서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반도체가 현재 7나노급입니다. 그러면 7나노급이 아니라 10나노급이요. 7나노급을 생산해서 이제 호언장담을 했던 최근에 우한 그 뭐죠? 이게 그 우한 정부에서 했던 7나노급을 해서 이 뭐죠? 장 씨를 갖다 끌어들여서 TSMC의 출신인 장상희가 끌어들여서 사장으로 끌어들이고 했다가 결국 얼굴마담만 하고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칭화연이 파산, ASML 굉장히 위험하고 7나노급 한다가 또 파산이 되면서 장 사장이 이제 미국으로 그죠? 돌아가 버리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8나노가 아니라 SMIC가 지금 현재 10나노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실적적인 8나노가 하는 것이 DB 하이텍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파운드리사가 몇 개가 있죠. SK 실트론하고 삼성전자하고 SK 아니 SK 실트론이 아니라 SK 네 개인데 이번에 SK에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개인데 하나 더 있는 것을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SK가 더 그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시키겠다. 그건 지금 8나노가 한데 일부 지금 중국에서 8나노가 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얼마가요? 3나노 갖고 있어요. 내년에 양산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반도체를 보면 역시 지금 미국을 갔는데 저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까지 건너서 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다시 짓는 게 아니냐. 20조를 들고 왔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는데요. 왜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반도체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짓고 가면 좋은 결과를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